크네. 야, 실제보다 엄청 크네. 아이고, 어디 봐야 되노? 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부엌 먹어도 돼요? 어휴, 어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감독님. 아이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시죠. 저 정한이 형도 시간 고생해가지고. 예. 형님 말씀 마시더라고. 예. 어이구, 저 어머니 오시네. 아이고, 형님 안 오시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라마 잘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드라마. 아, 아시죠? 드라마는 아유. 알죠. 알죠. 정남씨. 나는 저기서 봤지. 저거 부대. 부대요? 네. 아, 군대 갔던 거. 무한도전. 네. 아, 무한도전. 예, 그것도 갔다 오고. 예. 난 그건 안 봤는데. 사막도 갔다 오고. 예. 거기가 아, 어딘데는 그거 보니까 살아 돌아온 게 참 예. 용하신 것 같아요. 주고 보겠습니다, 이따로. 그렇죠. 아. 어머니들이 TV 아주 매니아네. 아, 다행히 또 알아보시니까.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아유, 그럼요. 배정남 씨 다 알죠. 아유, 이거면은 뭐 TV. 모델 하셔서 원래 모델 쓰시네. 네, 원래 모델 쓰시네. 네네. 어휴, 나 진짜 모를 줄 알았어요. 아, 모를 줄 알았는데. 진짜. 왜요? 왜 몰라요? 그러게 모델 했던 것까지 네. 잘 모르실 텐데. 방송 보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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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해놨는데 좀 걸었습니다. 어, 저희 말 웃기게 하네. 아니, 어머니들 딱 보시면 스타일이 완전 남다르잖아요. 딱 이렇게 봐도 원래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 패션 모델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모델들은 이 얼굴이 못생겨야 된대요. 그래야지 몸 체형이 무서워야지. 무서워지.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만 보지 이거는 안 보잖아. 근데 가다가 아주 좋으시죠. 아~ 가다가 아주 좋으시죠. 아~ 오랜만에 가다. 들어보는 단어. 가다. 개성 있으시잖아요. 그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답지. 남자답다. 매력 있다. 추남. 매력이 추남. 추남. 매력이 추남. 추남이라고 해. 추남은 뭐? 가을 남자. 아, 좋아한 남자. 매력 있어, 매력 있어. 희한한 게 배정남 씨 같은 경우는 톱 모델이었는데도 키가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작았던. 아, 그래요. 특이하게 보통 모델들이 이제 남자 모델은 뭐 100, 요즘 190 뭐 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남 씨는 이제 180이 안 되는 키인데 그래요. 이제 탑 모델까지 간 거죠. 네. 지금 모델은 너무 사실이 커서. 아니, 큽니다. 네. 아, 얼굴 하나 더 있어요, 저보다. 맞아요. 네. 이광수 씨 같이. 아, 크죠. 네. 크죠. 저는 이제 딱 런에 섰을 때 촤 눈빛으로 이제 딱. 반지하고라고. 우리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네. 이상민이 대신 나온 것 같으네. 한번 포즈 본가 그랬어. 포즈 한번, 포즈 한번. 포즈. 옛날 모델 할 때 이거, 옛날 모델 할 때 이거 저 런웨이. 키가 안 크시구나.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 예, 예. 잘 보세요. 예. 감정해 보세요. 이렇게 네. 갑니다. 자, 레디, 액션. 별걸 다. 잠깐만. 별걸 다. 잠깐만. 아, 다. 자기도 웃긴 거야. 이제. 네. 자, 최고의 모델 배정남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진짜 안 되네. 와, 이게 안 되네. 아, 이거 힘드네. 아, 멋져. 아, 모델 같아. 이게 완전 남다른 거죠. 아, 임팩트가.